2017년 본교 학생의 구성을 위한 재보궐선거 일정이 공고됐습니다. 성소수자를 공격하고 지난 6일 성소수자 협의회 현수막 도난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이범승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7년 본교 학생의 구성을 위한 재보궐선거 일정이 공고됐습니다. 작년 11월 선거 당시 미선 단위가 많아 진행되는 건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김미진 기자가 전합니다. 2017년 본교 학생의 구성을 위한 재보궐선거 일정이 공고됐습니다. 총학생의 입후보자 등록은 13일부터 5일간 이뤄졌습니다. 현재 총학생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입후보자 등록이 없어 무산된 상태입니다. 복학생협의회 역시 같은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총학생회 회칙에 따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총학생회 외에 다른 학부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준비됐습니다. 경영학부와 국제인문학부, 그리고 자연과학부와 공학부, 사회과학부와 지식융합학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입니다. 경영학부에선 2섹션 학생의 선거가, 국제인문학부에선 학부 및 매섹션 학생의 선거가 진행됩니다. 자연과학부의 물리학과와 공학부의 전자공학과, 사회과학부의 A섹션과 지식융합학부 학생의 선거도 실시됩니다. 선거운동은 20일부터 시작됐으며 26일 일요일에 마감해야 합니다. 전자공학과의 경우 24일까지입니다. 투표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개표 역시 투표 마감일인 29일 당일에 이뤄집니다. 만약 투표율이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인 유효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음 이틀간 연장투표를 진행합니다. 개표 역시 31일로 연기됩니다. 당선 확정 공고는 다음 달 1일에 발표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번 선거에 무산에 따라 진행되는 재보궐선거입니다. 총학생회의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행사가 연기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보다 활발한 학생활동을 위해 이번 선거가 원활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GBS 김미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성소수자 협의회 현수막 도난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작년 현수막 훼손 사건에 이어 올해도 현수막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성소수자 협의회 현수막 도난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은 마포구 경찰서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됐습니다. 성소수자 협의회는 지난달 15일 단체의 이름과 온라인 카페 주소가 기재된 현수막 두 개를 교내에 부착했습니다. 이후 21일에 베르크만스 의정원과 정문 경사로 사이의 현수막이 분실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베이아르관 경사로에 있던 현수막 역시 27일 사라진 것이 보고됐습니다. 성소수자 협의회 현수막과 관련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개강 초엔 현수막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본교 S모 교수로 밝혀져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현수막이 분실된 두 곳 모두 CCTV가 없거나 고장나 현수막을 뗀 주체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 협의회 측은 기자회견에서 나눠준 자료를 통해 고소장 제출 이유를 알렸습니다. 먼저 현수막이 고의적으로 도난당한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바람에 날린 거라면 현수막이 근처에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현수막의 줄 4개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아리의 현수막은 제외하고 성소수자 협의회의 현수막만 도난당한 것으로 볼 때 현수막 도난은 목적을 가진 고의적인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목적인 혐오 범죄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성소수자 협의회 측은 원래 의도했던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수막을 제거한 주체가 신원 미상이다 보니 수사가 선결돼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성소수자 협의회 측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다음 행동을 계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성소수자 협의회는 이번에 처음 생긴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춤추는 큐와 같은 성소수자 모임과 이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2014년, 14년 그리고 2016년까지 해가지고 현수막이 찍히거나 도난당하거나 혹은 자부가 도난당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을 때에 이런 혐오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수가 적을 거라 여기고 이제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단 성소수자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 재보궐선거 일정과 성소수자 협의회 현수막 도난 사건에 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용은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는다. 성소수자 협의회가 학내 게시한 대자보에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진정한 관용의 태도를 통해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스 인서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